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방금 제가 올스타 영입이 뜨자마자 올스타 재료 관련해서 영상 올렸습니다. 올스타 카드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예전에 또 영상 올린 적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살펴봐야 되나 비슷하게 나올 건데 생각을 했는데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발사락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스탯 관련해서 오피셜이 뜨지 않았고 이번 출시가 돼야만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능력치만 또 좋았던 선수들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기다리신 분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볼게요. 일단은 그 대장급 선수를 약간 생각이 되었던 선수를 좀 보겠습니다. 기타 선수들은 좀 빠르게 넘어갈 것 같고요. 자, 드림 두산부터 보겠습니다. 자, 김태경 선수가 기대가 됐었는데 스탯은 뭐 똑같죠. 똑같이 나옵니다. 말한 대로 구종이 되게 중요했는데 3구종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산팬들은 정말 아쉬울 수가 있고 제가 이제 스태티즈를 봤을 때는 구종이 4구종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3구종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원태인이 또 궁금했죠. 그죠? 원태인 형님은 뭐 스탯은 고만고만하지만 구종이 되게 중요했다. 커터가 달려있느냐 그거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보시면은 커터가 달린 채로 나왔습니다. 커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내려놓고 감수할 만큼 이제 쓸 정도는 되긴 되는데 시그니처 능력치가 조금 더 높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구자욱도 나왔는데 구자욱은 좌익수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예상했을 겁니다. 아, 구자욱은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아,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세포용으로 계속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승환. 승환이 형님은 이제 구위, 구위 스탯은 받쳐주는데 변화가 조금 아쉽다. 근데 구종이 좀 괜찮으면은 쓸 수도 있겠다. 아마 5구종으로도 예상을 했었는데 4구종으로 나왔어요. 체인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승환도 아마 안 쓰지 않을까. 왜냐면은 또 좋은 오승환들이 너무 많으니까. 얘는 솔직히 기대되는 선수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황성희 선수가 좀 추가가 됐죠. 발사 12도입니다. 예. 근데 파워 수치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참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리드오프에 쓸 수는 있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 뭐 1대장급은 아니고요. 그리고 핫콜드도 되게 좋게 나와있어요. 성순이 형님이. 그래서 요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SG에는 또 에레디아가 있는데 태생 스탯은 약간 골글 필라에 약간 사용된 정도 좀 더 잘 치 좀 더 안타 잘 치는 필라 그런 느낌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발사각이 11도씩이나 이렇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핫콜드도 이쪽 오른쪽 두 개 빼고는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에레디아가 원래 기초 이제 세포가 10이잖아요. 그죠? 포트만 받으면은 요거 이제 만들면 8이거든요. 그래서 세포 2를 어쨌든 감점을 받고 그러니까 포트미 아니면 그거를 생각해서 이 선수를 이제 막 비싼 값에 주고 영입을 하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진영이나 이제 기타 뭐 골드이나 우익수를 좌익수를 쓰는 게 또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정의 경우에도 좀 기대는 했었죠. 왜냐면은 베스트 포지션 최정이 없다고 하면은 대처가 가능할 것이니까 세포까지 챙겨봤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파워는 높은데 그 기타 스탯은 좀 아쉽다. 근데 시그 이때 동안 나온 그런 시그 최정보다는 스탯은 괜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콜드존에서 약간의 하자가 있다는 거. T의 경우에는 이제 로아스가 좀 기대됐죠. 로아스가 스탯은 뭐 봤던 대로 그대로 나왔고 발사 18도 와. 근데 좌익수 나와가지고 이거를 뭐 KT에서도 쓰잖아요. KT에서도 우익수 로아스나 중견수 이제 좋은 로아스가 있고 그래서 타구단에서 쓰려고 하니까 또 골글 로아스가 또 이제 우익수로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최종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를 이제 포기하고 쓸 수 있느냐 그것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좌익수가 진짜 급한데 골글도 없으신 분들은 대체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로아스가 어차피 먹기 힘드니까 목표에서 좀 제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쿠이바스도 이제 구위가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아쉽다고 평가를 했고 네, 나눔으로 갑시다. 나눔. 자, 유현진 형님이 이제 스탯으로는 좀 아쉽지만은 커터가 달려있느냐 그거에 좀 더 많은 초점을 두었었죠. 자, 보시면은 커터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완벽한 이제 5구종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또 이제 생각해봤겠지만 체인저이 또 빠져있다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주연상. 주연상의 경우에는 풀육성 했을 때 스탯으로는 압도적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구종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잠재도 그렇고 보시면은 잠재도 되게 많이 업그레이드 있습니다. 침착성도 이제 풀 10까지는 못 키우지만 그래도 9까지는 또 이렇게 올릴 수 있다고 보여줄 수 있고 구종 등급이 와 폭은 안 나왔는데 특폼까지 나오고 이제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구대성이 특폼이 너무 사기 그 정도 너무 사기라서 막 구대성을 밀어내느냐라고까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주관적인 생각이 담긴 건데
정말 좋은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주연상. 자, 그리고 페라자. 페라자 말씀드렸죠. 그냥 이제 땜빵형 선수가 될 것이다. 왜냐면은 이제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좀 약간 감소가 됐다시피 핫콜드는 참 좋네요. 그러니까 이게 스탯 빼고, 그러니까 능력치 빼고 다 좋아. 그래서 이제 그 부상의 그 시기가 너무 아쉽다는 거죠. 그리고 기아, 예, 김도영, 와 13도, 와 김도영 좋아하시는 분도 많고, 예, 그 다음에 3루수 어쨌든 좀 캣보모라든지 뭐 이순철이라든지 이렇게 있지만 김도영이 충분히 밀어낼 수 있거든요. 이 정도 스탯이면은, 예, 김도영은 저는 그러니까 연도되기 많이 아쉬운데 저는 뭐 반필수적으로 먹을 것 같긴 합니다. 예, 팬심도 팬심이지만 능력치도 되게 좋아요. 예, 뭐 도루도 할 수 있고 수비도 좋고 와 핫콜도 미쳤고 김혜성, 김혜성이 발사가 12도로 나왔습니다. 일단 이렇게 본다면은 시그서원창은 밀어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년 뒤가 되면 이제 마이너스 20 빠지겠지만은 예, 뭐 1년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너무 긴 시기 되고 그런 생각을 안 해도 되고 당분간은 와 잠재도 괜찮고 핫콜드가 조금 흠이긴 한데 뭐 서건창도 이제 핫콜드가 뭐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생각하면은 김혜성이 대장급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리고 도슨, 자 도슨 형님도 발삭 14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파워가 조금 더 높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야. 요거는 참 그거죠. 키움 하시는 분들 중에서 좌익수가 진짜 없다 하시면 요걸로 이제 쭉 가도 되는 거죠. 대보면은 그러니까 파워만 조금 이제 신경을 쓰고 뭐 전준우 뭐 그런 느낌으로 써도 되는 거죠. 파워에 약간 하자가 있지만은. 자 LG로 가면은 뭐 홍창기 선수, 동창기 선수인데 이 오스틴 선수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파워 정확히 너무 낮아요. 그래서 내가 그 전 영상에서 목록에 안 넣었어요. 예. 근데 이제 시그니처라서 뭐 요 정도 괜찮다. 왜냐면 전용 시그도 요 정도 비슷한 추이니까 할 수가 있는데 아 그래도 이제 1루스 스탯치고는 타구단에 비해서 아쉽지 않냐. 오스틴 좋아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그런 카드가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발스타도 17도 핫콜드가 좀 말썽이긴 하네요. 뭐 그리고 유영찬 선수 궁금했죠. 스탯은 되게 좋았어요. 근데 구종이 궁금했는데 구종 등급이랑 구종이 너무 안 좋네요. 자 그리고 NC의 또 김재열 선수, 이 선수 예, 정말 손 보석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스탯 그대로 나왔고요. 와 구종 4개 나왔네요. 야 뭐 체인지업이 없는 거 아쉬운 거 뭐 그거 빼고는 또 괜찮습니다. 요거 NC 불펜에 정말 큰 희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김재열 영입을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2, 3년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거는 이 팬 투표, 그 다음에 선수단 투표, 거기에서도 순위에 든 선수들도 올스타에 출시를 하겠다라고 몹시를 떴기 때문에 여기에서 숨은 선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박세웅 선수가 있는데 스탯이 괜찮더라고요. 예, 보시면은 4구종에다가 요 정도 스탯이 나와 있으니까, 롯데에서 그나마 좀 건질만한 선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외에는 뭐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뭐 변화가 너무 떨어져 있고 좀 아쉽게 나와 있고요. 소영준 선수도 있네요. 소영준 선수 5구종에다가 소영준 근데 소영준 선수도 좋은 카드가 되게 많을 겁니다. 근데 요것도 나쁘지가 않네요. 예, 근데 세트 덱을 일단 4밖에 받지 못한다. 잔팀으로 쓰게 되면 이제 2인어도니까 네 이렇게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안 본 선수들은 제가 그 미리 그 예측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 3년도 같은 경우는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길이가 좀 너무 길어질까봐 제가 또 살펴보지 못할 것 같고 빨리 또 올려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 내가 이제 영상은 안 보겠다 하시면 도감으로 들어와서 천천히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